카메라를 네. 카메라를 봐야 되나요? 아니 저도 영상을 많이 봤는데 네, 올리님만 네. 많이 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저를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나 부끄럽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팀장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어, 팀장님은 원래 여기 쿠팡 관리자셨다고.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쿠팡 관리자는 한 1년 정도 했고요. MCL도 근무했었고 쿠팡에서 일한 거는 도합 한 5년 정도. MCL이 뭐의 약자인가요? 모바일 캠프 리더라고 해서. 아 캠프 리더셨군요. 네. 아 근데 이런저런 일 많이 했었습니다. 어, 지금도 캠프 리더시잖아요. HR에 팀 리더죠 팀 리더. 아 맞다 맞다. 어쨌든 리더. 네. 아 리더만 하시네요. 아니요 리더 체질이신가봐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또 여기 로켓 배송이 켜진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2회전도 해야 되고 또 오늘도 간선차가 늦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첫날에. 네 그렇죠. 평소보다 지금 원래 평소대로라면 벌써 다 도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팀원분들이 좀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하다거나 기분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오늘은 없고요. 이거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조금 반감을 많이 사셨는데 제가 좀 설득을 많이 했죠. 이게 저희가 먼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캠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가고 있다. 우리만 혜택 받을 수 없고 우리도 다른 캠프들처럼 동일하게 근무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시작한다 동시에 그냥 오늘 늦게 끝나겠네 하면서 장난스러운 말투만 하는 거지 그렇게 반감하면서 불평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오디오 좀 채워드려. 알잖아. 너 많이 보잖아. 아니, 너 많이 잘하잖아. 우리 저 올리님이 저 실제로 보니까 참 뭐랄까 젊어 보이시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못 받으시는 거 같아요. 실물이 더 훨씬 낫어. 되게 늙어 보였나 봐요. 아 지금 목소리도 지금 바로 들으니까 너무 좋으시네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여기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어떠세요? 아 저는 이런 배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유 납품을 하다가 택배 쪽으로 하면은 또 원하는 그 힘을 쓰면서 네. 그러니까 수익을 또 네. 네,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빙빙 돌려 말하지 마시고. 아 예, 네. 제가 조금 그런 스타일이라서 피곤한 스타일이시네요. 예 맞아요.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나요? 전에는 그냥 저기 MCT 그 정밀기계 쪽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근데 좀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월급이 조금 삭감이 되면서 이거를 하기 전에 카플렉스를 한 달 정도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봐가지고 이제 HR로 갔어요. 아, 속으셨네요. 아니요 저는 들어온 거 후회는 안 합니다. 저 되게 재밌게 일하고 있고요. 아, 부모님 안녕하세요. 아, 예. 잘 지내셨죠? 아 예. 이제 일하신 지 꽤 되시지 않으셨어요? 1년 좀 넘었죠. 제가 처음 뵀을 때 일한 지 일주일도 안 되셨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 며칠 안 됐을 때죠. 베테랑이 되셨겠네요? 베테랑은 아니고 그냥 하는 거죠. 오픈 멤버잖아요 여기 평택. 네네. 어떻게 요즘에 좀 만족하면서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코스가 바뀌어가지고 수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래저래 다 하면 다 떼고 한 800 정도. 다 떼고요? 700 중반에서 800. 다 떼고? 네, 그 정도. 쉬는 날이나 이런 거는 빨간 날도 대부분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힘들거나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빨간 날 일하는 거는 화물차 할 때도 빨간 날 거의 일을 했어가지고 크게 뭐 그거에 대한 건 없는데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대상포진 걸려서 좀 아팠었거든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일 못했는데 그때 이제 팀장님이 그때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있어서 좀 쉬었죠. 아, 팀장님 배려해 주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왔죠. 아 이제 괜찮아지셨나요? 네 괜찮아졌어요. 아 진짜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그 일하신 지 지금 3일? 네, 3일째 됐어요. 어떠세요? 힘들어요. 그죠? 엄청 힘드시죠? 네,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좀 봤어요. 한번 이 정도면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오셨는데 어떠세요? 좀 아차 싶으시죠? 그거는 아닌데 아, 솔직히 이걸 할 수 있을까?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은 해요. 유튜브 보고는 어? 할 수 있겠는데? 네. 시작하니까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네. 두 분 부부시잖아요, 그죠? 네. 좀 붙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 친하신 건가 봐요? 아니요, 친해요. 친한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아, 멀어지나요? 네, 멀어지네요. 아, 일하면서 점점 네. 멀어지는? 네,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 의견, 3일 됐는데? 네, 의견 충돌이 자꾸 생겨요. 최근에 어떤 걸로 싸우셨어요? 좀 전에. 아, 좀 전에? 네. 방금 전에? 뭐 아파트 별로 우선은 하고 스캔하면서 동을 나누자 했는데 신랑은 자꾸 동부터 나누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좋을 거면 혼자 하지 뭐하러 나 될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좀 다시 멀어지고 있어요. 그 어떻게 푸셨나요? 네 푸셨어요.
어떻게 푸시나요? 누구, 보통 누가 먼저? 누가 먼저가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분이 중재를 해줬어요. 옆에서 보시고 아 이거 크게 싸움 날 것 같다 이래서.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오늘은 분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하늘 네, 중에 지금 네.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배송 일을 조금 해봐서 그래도 조금만 적응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의견 충돌도 생겨요. 아, 이 정도도 의견 충돌인가요? 아, 그럼요. 충돌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충돌이에요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많이 너무 힘드셔서 이제 못하겠다 나는 혼자 하실 건가요? 같이 해야죠. 무조건 같이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같이 할 겁니다. 무슨 애도 아니고 이게. 같이 하기로 했으면 같이 해야지 끝까지. 여기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한 2개월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1년 동안 해보십니까? 재미있을 때는 뭐 재미있는데 나름 하여튼간 좋아요. 직장생활 솔직하게? 좋아요. 아 솔직하게요. 그럼 뭐가 힘드세요? 힘든 거? 힘든 거는 무거운 거 나올 때요. 무거운 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빨간 날도 다 일해야 되고 휴무에 대해서 그런 걸로 힘들진 않으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아프거나 그러실 때 뭐 따로 쉬시거나 하실 수 있었나요? 네, 이게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사정을 말해주면 이제 좀 살짝 도와주시던지 이제 빼주시던지 그렇게 대체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딱히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월세를 좀 여쭤봤을까요? 지금 현재는 한 800 중반 만족하시나요? 많이 만족.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쓰시나요? 저축할 건 저축하고 집사람이나 애기한테 생활비 이제 빠지고. 도박이나 이런 건 일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만족하면서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몸은 힘든데 그래도 돈이 좀 되니까 그래도 돈이 된다? 얼마 돈이, 정도 수입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직 한 650에서 그 정도 벌고 있어요. 와, 혹시 네. 쉬고 싶은 날에 쉬실 수 있나요? 웬만하면 그렇게 맞춰주려고 팀장님이 다 스케줄 조절해 주시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불만 없이 잘... 그 어떤 불만이 있으신가요? 불만 같은 건 없어요. 네. 왜요? 모르겠어요. 불만이 뭐 있어야지 뭐 말씀드리겠는데 뭐 불만 같은 건 없어요. 그거 왜 없어요? 저희 혹시 유튜브 보고 오셨나요? 네, 유튜브 보고. 유튜브가 짜고 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거 같거든요. 불만 빨리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생각을 해봐도 없어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년하고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예전에 무릎이 아프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때 일을 계속 하셨나요? 아니요, 쉬었어요. 그때는 회사에서 많이 대리를 해주셔가지고 한 3일 좀 쉬고 그리고 병원 다니고 재활치료는 아니고 그냥 운동을 계속 했어요. 그렇게. 아, 그래서 이제는 괜찮으시죠? 네, 지금은 뭐 아주 멀쩡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많이 있어서 좀 팀장님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많이 쉬게 해줘요. 그러면 약간 가라로 아프다고 해도 아 가라로 저는 팀장님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저만 좀 그걸 해주시는가 쉬고 싶다 그러면 쉬라고 하세요. 멋있어요? 네. 그 내일 당장도 쉬실 수 있어요? 아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와 이거 테트리스를 엄청 잘 하시는데요? 내가 찍고 있지 지금? 아 내 그렇게 바쁘다 카이! 팀장님 지금 여기 네. 평택에는 네. 총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아 저희 실 근무자는 14명이고요 지금 한 분 휴무, 한 분은 지금 휴가 간 상태. 그렇게. 휴가 갔다고요? 네 휴가요. 며칠? 지금 3박 4일 무슨 휴가 가신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팀원분들한테 여름 휴가를 부여를 해드렸는데 여름에 휴가 안 가신 분들을 한해서 겨울에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 휴가를 쓰라고 해서 휴가를 다 부여를 해드렸어요. 3박 4일 다른 분들도 다 갔다 오신 거예요? 뭐 해외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3박 4일 동안 팀장님도 쓰셨어요? 아 저는 내년 결혼기념일에 쓰려고 정립 중입니다. 아 그럼 내년에 또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 여름에도 또 만들 예정이고 아, 매년 그렇게? 네 일단 제가 쿠팡에서 또 오래 근무를 했다 보니까 배송하시는 분들 워라밸을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되도록이면 휴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좀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오, 막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이런 거. 이게 하시는 팀원분들이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서 되게 건강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 몸 관리도 좀 챙기시고 하시라는 차원에서 휴무 하시는 거는 팀원분들의 협의 하에서만 조율만 된다면 뭐 휴무는 가능하시죠.
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팀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안전이죠.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부상 없이 일하시고 그게 1번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그냥 같이 가족처럼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바꾸고 싶은 거는 이게 아무래도 업종이 3D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업종이 이제 3D 업종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인식을 좀 바꾸고 싶어서 지금 팀원들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캠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들어오실 분들도 막연하게 지금 뭐 그 일은 힘들고 어렵고 더럽다라는 인식보다는 앞으로도 전망이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쪽 업종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HL그룹은 택배기사 인식 개선에 앞장서며 현장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많은 업체들과 협업하며 운영 중에 있고 타업체라도 이슈가 있는 곳은 HR 드림팀이 도움을 주러 갑니다. HL그룹의 선한 영향력 앞으로도 계속됩니다.